대충이 되는 게 그쪽 지역인 것 같거든요. 자, 파순. 예, 파순 돌려드릴 거예요. 예. 이러한 재료를 이용하여 옴집을 짓고 생활을 하였다고 할 수 있는 132개의 고인돌이 분포합니다. 산코스는 성태로 세 개의 아래쪽에 형성되어 고창 고인돌 유적의 중심부입니다. 카트인 공간에서 다양한 크기와 형식의 고인돌들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붉게 생겼다 해서 마당바위로 불립니다. 이처럼 거대한 꽃놀은 권력과 부유함의 표상이며 신앙의 대상이었음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1코스에는 56개의 고인돌이 분포하고 있으며 군자고인돌, 두꺼비고인돌 등 다양한 이야기를 담는 고인돌들이 분포합니다. 저 따라오지 마세요. 넓게 서바형으로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이거는 반대로 낮으면서 득개돌이 바둑판식 고인돌처럼 되게 거속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변형된 첫자식 고인돌입니다. 이 고인돌은 우리 고창과 인천 강화에 가시면 대기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인물로 등록이 된 때가 언제냐 뭐 2000년 12월 달에 고창 Come here to fight, carry on with your night. Stay out of my sight, get out of my way. Didn't come here for you, knew you killing the mood. Oh, you being so rude, get out of my way. Didn't come here to fight, carry on with your night. Out of my sight, get out of my way. Should not be hard to understand. Don't wanna be bothered by your man. Don't be vexed. Not interested, no way.